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상하이 노선의 항공기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를 출발한 중국 춘추항공 여객기가 승객 112명을 태우고 제주에 도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제주 상하이 노선이 되살아났습니다. 춘추항공은 앞으로 주 7회 하루 두 편씩 제주와 상하이를 오고 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영난으로 3년 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도 오늘부터 제주 김포 노선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제주 MBC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가 오늘 한림읍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남자 풀코스 부문에선 박한두솔 선수가 2시간 38분 46초로, 여자 풀코스 부문에선 이정숙 선수가 3시간 9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풀코스 외에도 하프코스와 10km, 5km 건강 코스에 국내외 3,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25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과 법한 해안도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는 도민과 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유채꽃이 활짝 핀 도로를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5km와 10km, 20km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국제시민스포츠연맹과 한국체육진흥회가 인증하는 완보증이 수여됐습니다. 4.3 75주년을 앞두고 4.3 문학특별전 김석범, 김시종, 불온한 혁명, 미완의 꿈이 제주 문학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제일동포 김석범 작가의 소설 화산도 일본 초판본과 김시종 작가의 이카이노 시집 서명본 등이 전시됩니다. 오는 5월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4.3 유적지 탐방 행사도 열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4.3 75주년을 맞아 고 오성찬 선생의 기증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성찬 선생은 문학인이자 향토사가로 1980년대부터 도내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4.3 관련 증언과 카세트 테이프 521점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